전반적으로 그러면 소띠 금전운들은 올해는 조금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. 태극신당입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삼재분들 있죠? 네. 근데 삼재하면은 뭐안 좋게들 알고 계시잖아요. 맞아요. 안 좋은 것도 있고, 네. 또한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재띠분들 각각으로 좀 알아볼 건데, 일단 첫 번째 시간이에요. 네. 소띠분들. 소띠분들. 소띠 금전운들은 올해는 조금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.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직업을 소개를 받거나 그리고 취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. 네, 그래서 취업운이 조금 들었고요.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크게 성과는 못 이루시겠지만서도 그래도 돈을 못 번다 소리는 안 나오실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안 좋으시기 때문에 건강을 잃으시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세요. 그쵸, 그쵸. 일단 우선 25살 정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섣불리 도전하지 마시고 올해는 조금 자중하시고 발판을 다지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고 아이템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도전을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. 올한 해. 근데 올해는 조금 자중을 하셔야 그래야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올해는 조금 자리 지킴만 하는 게 좋다. 네, 올해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37살 을축생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조금 마음적인 면에서 해이해졌다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직원들 관리라던가 그리고 뭐 시설물 이렇게 확인이라던가 그런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몸수전이 조금 많이 안 좋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시던 내 몸이 안 좋으면 다니시기도 힘들고 뭐 금전을 벌기도 힘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몸 관리는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49살 개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내가 발 벗고 나서서 무조건 노력을 해서 버텨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해요.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횡재수 노리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올해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내가 움직이셔서 네. 금전 유지에 나가시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소띠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올해는 나가는 삼재의 신축년이니까 올해만 잘 버티셔서 힘차게 금전적으로도 안정 찾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.